안녕하세요. EGN 스마트 엔지니어링의 정기범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기 회로의 기초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회로 이론 기초 영상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차트에서는 전기 회로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이와 같은 회로 여러분들 한 번쯤 보셨나요? 여기에 배터리가 있고요. LED가 있어요. 또한 스위치도 있죠. 여기 저항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셨나요? 못 보신 분들은 저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배울 거예요. 자, LED를 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스위치를 누르면 되겠죠? 또한 이 전기 소자를 각각 연결해 주는 것이 뭐가 있죠? 바로 전선이 있죠? 이와 같이 전선이 있어요. 전선은 와이어인데 전기를 잘 통할 수 있으므로 컨덕터 와이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전기를 가장 잘 흐르게 하는 도체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기에 금이 있고, 또 구리가 있어요. 어떤 게 전기가 더잘 통하죠? 금이에요, 구리에요. 많은 사람들이 금이 비싸니까, 금은 전기가 잘 통한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구리가 전기는 더잘 통해요. 또 다른 전기를 잘 통하는 물질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전기를 가장 잘 통하는 물질은 은, 구리, 금 이런 순서예요. 물론 가장 많이 우리가 전선으로 사용되는 것은 구리겠죠.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다잘 아시죠? 구리가 가장 싸죠. 그리고 전기도 잘 흐르고요. 그래서 구리를 가장 많이 사용해요. 그런데 금을 IC의 그두 지점을 접촉할 때, 또 위성 같은 데서 금도금을 해서 트랜지스터나 MOSFET 같은 것을 금도금을 해서 또 사용하는 것들을 또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비싼 오디오가 있으면 여기 커넥터 잭, 거기에도 금도금을 하죠. 그렇다면 왜 금을 많이 사용할까요? 일단 금은 전기를 잘 통하죠. 구리, 물론 은, 구리, 금 이런 순서라는 거 아까 얘기했죠. 두 번째는 금은 잘 변하지 않아요. 특히 산화가 잘안 되죠. 다른 화학 물질과도 반응하지 않고요. 금은 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금을 사용하게 돼요. 세 번째는 금은 아주 부드럽기 때문에 작업성이 좋아요. 와이어 본딩을 할때 상당히 유리하죠. 또한 와이어 본딩을 할때이 접촉 저항이 낮아요. 전기를 아주 잘 통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죠. 이번 차트에서는 각 부품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건전지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건전지는 보통 배터리라고 하죠. 배터리를 사면 보통 몇 볼트인가요? 4.5볼트. 또큰 건전지는 9볼트, 12볼트, 24볼트. 아주 큰 거는 48볼트도 있겠죠? 자동차에 사용되는 것은 16볼트 배터리도 있겠고요. 배터리는 바로 전기 에너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바로 전압이라고 볼수 있죠. 전압이나 배터리. 이것은 다음번에 한번 다루는 것으로 할게요. 전기 에너지다. 이렇게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또한 LED가 있죠. 엄밀히 얘기하면 LED는 반도체 소자예요. 또한 LED를 연결할 때 플러스와 단자와 마이너스 단자가 구별되어 있어요.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LED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로 2장 동영상을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못본 분들도 있을 텐데 여기 저항 보이시나요? 저항은 언제 쓰죠? 자, 여기 전압원이 있죠. 건전지예요. 전기 에너지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건전지가 있고요. 여기에 LED가 있어요. 그런데 이 건전지에 LED를 바로 연결시켜주면 어떻게 되죠? 저항을 연결하지 않고 바로 연결시켜주면 어떻게 되죠? 너무 큰 전압이 걸린다면
이 LED가 열이 나서 파괴되게 돼요. 바로 못 쓰게 되죠. 따라서 전기를 너무 많이 흐르게 하지 않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바로 저항이라고 해요. 저항은 우리가 전류를 잘못 흐르게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도 차츰 배워나가기로 하죠. 이 LED를 켜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바로 여기 스위치가 있는데 스위치는 바로 두 도선 사이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탁 연결하면 두 개가 연결되죠. 여기가 연결되면 어떻게 되죠? 각각의 소자들은 도체를 통해서 전부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각 도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 전기를 흘려 줄 수가 있죠. 이것을 그래서 클로즈 룹이라고 해요. 그래서 스위치를 켜서 클로즈 룹이 돼야 전기가 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스위치를 끈다 하면 어떻게 되죠? 이 부분이 끊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이 부분을 통해서 흐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것을 오픈 룹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전기 회로는 오픈 룹이 되면 안 되고 클로즈 룹이 되어야만 전기를 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한번 전류의 방향을 한번 보실 텐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흐른다 하는 것을 기본으로 알고 계시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전기 회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각 소자에 대해서도 살펴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루지 않은 내용들, 전압, 전류, 저항, 커패스터, 인덕터, 이러한 회로 소자들, 앞으로 계속 다루게 될 거예요. 자, 기대해 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